안녕하세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험담을 잘하거나 폭력을 쓰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앞뒤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애들한테 유행하는 겉바 속초. 그 말도 듣기 싫을 정도죠. 이제는 그저 사람도 음식도 겉이 딱딱하면 속도 딱딱하고 겉이 부드러우면 속도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면리장치임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겉으로는 세상 부드러운 척하지만 속은 나를 찌르는 바늘처럼 흉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에게 크게 되어서일까요? 심지어 그 바늘은 바로 제가 사랑했던 여자였으니 제가 입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서른의 끝자락을 외롭게 홀로 보내던 저는 지인에게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3살 연하인 여자는 주로 재연 드라마에 나오던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무명 배우였죠. 유명하지도 않고 TV에 나온 것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만 역시 배우는 배운지 정말 고운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성격도 안 그럴 것 같은데 털털하고 수더분한 게 더 매력적이었죠. 1년을 연애한 여자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건 무엇보다 잘 맞는 결혼관이었습니다. 세연 씨는 나중에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뭐 그런 생각 있어? 난 능력만 된다면 모시고 살고 싶어. 내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이랑 자식이랑 살아도 좋지만 가족은 역시 복작복작한 게 사는 맛 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집안 막내라서 이미 저희 부모님은 모실 사람이 있어서 큰오빠가 벌써 결혼해서 합가했거든. 아우 정말? 난 외동이라 만약에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집에 모시고 와서 살고 싶긴 하거든. 그렇지. 영민 씨는 아버지가 예전에 돌아가셔서 더 그럴 거야. 어머니 혼자 계신다는 게 걱정되니까. 그래서 뭐 나랑 결혼할 여자가 괜찮다고만 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 근데 세연 씨는 괜찮다는 거네? 뭐야? 설마 이거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이외에도 아이는 성별 상관없이 딱 둘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거랑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살기 편하다는 것까지 의견이 일치했죠. 물론 결혼 전에 상대방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행동으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기에 그 여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에게 고마웠던 점은 혼자 계신 저희 어머니를 아들인 저보다 더 먼저 챙긴다는 사실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 대단하고 또 감사하다고 아내는 맛있는 걸 먹으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좋은 곳에 가면 어머니를 모시고 또 오자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죠. 여보세요? 영민 씨, 지금 집이야? 지금 집이지. 내일 영민 씨 집으로 택배 갈 거야. 내 이름으로 가는 거라 혹시 영민 씨가 받고 놀랄까 봐 미리 말해둬야 할 것 같아서. 집으로? 뭔데? 아, 저번에 우리 갔던 대게집이 포장 배달도 된다고 해서 내가 주문했어. 그때 당신이 어머님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었잖아. 뭐야, 내가 시켜도 되는데. 거기 진짜 비쌌잖아. 누가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식만 안 올렸지. 이제 내 어머니이기도 한데. 어머님한테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주고 나중에 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때는 모시고 가겠다고 말씀드려줘. 아내는 종종 집으로 어머니께서 드실 만한 음식을 보내곤 했죠. 아내는 배우로서 일이 잘 안 풀려서 나중엔 SNS 상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화장품이나 과일이 있으면 늘 어머니에게 먼저 보내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꽃 피면 어머니에게 꽃 보러 가자고 하고 새해 전날 정동진으로 해 뜨는 거 보러 가자고 먼저 나서기도 했고요.
어머니도 늘 먼저 다가오는 아내를 정말 예뻐하셨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뭘 한다는 게 편치만은 않았을 텐데 아내는 늘 기쁘게 나섰습니다. 결혼하기 전 어느 날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어머니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확인을 못했던 거죠. 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니 식당에 먼저 들르라고는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서둘러 갔더니 식당엔 앞치마를 두른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영민 씨, 이 시간에 아직 양복 입고 여긴 왜 왔어? 오늘 야근했어? 아니,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어? 영민이 왔니? 너 세현이 얘 좀 데리고 가라. 내가 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여적 여기서 고생하고 있어. 아, 뭐야? 어머님이 영민 씨 부른 거였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에게 뭘 전해드리려고 식당에 들른 아내가 식당 일이 좀 바쁜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앞치마 메고 서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게 고맙지만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아내는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끝까지 일을 한 거죠. 이렇게 결혼 전부터 제 가족에게 지극정성인 이 여자. 정말 그때는 아내와 결혼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이런 며느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는지 경기도의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식당 일 열심히 하시며 벌어둔 돈 끌어다가 해주신 소중한 집이었죠. 그런 어머니의 노력과 헌신으로 장만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결혼을 하고 SNS에서 물건을 팔던 것도 적고 제 내조에 집중하고 남은 시간엔 어머니와 함께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전 아내가 일을 쉬면 아이도 빨리 갖는 게 낫겠다 싶었지만 아내는 신혼 시절을 조금이라도 오래 누리고 싶다고 했죠.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서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 생활은 순탄하기만 했어요. 아내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집안일에 매진하고 종종 어머니도 찾아뵙고 식당에 일손이 모자랄 때는 가서 돕기도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집안일 하면서 하기 힘들 테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꼭 찾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셔. 어? 어머니가 왜? 어디 안 좋으시대?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좀 멍하시다고 해야 하나? 요새 식당에 손님이 없긴 하거든.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평소랑은 뭔가가 달라. 그리고 나한테도 이제 식당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 어차피 손님도 줄어서 나까지 안 와도 된다고. 비상시국이라 그런가? 손님이 줄어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봐. 나한테는 걱정할 거 없다고 하시는데 손님이 이전보다 줄긴 했어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래. 그냥 봄 타시는 건가? 아내는 어머니가 식당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이후로 식당의 발길을 끊었고 이후로는 어머니 댁에도 가지 않게 됐죠. 아내 말로는 어머니가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라고 하고 뭐 딱히 걱정거리가 있다는 말도 안 하시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혼자 있고 싶다는 게 무슨 신호탄이라도 됐냥 아내는 아예 집안일에도 손을 놓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아내만의 생활이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있으니 외출이 잦은 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밖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연락도 안 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이 다 되어가도 아내는 임신 계획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도 우리 둘은 꼭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나이가 이제 마흔이 되고 아내는 서른 후반이 넘어 하루가 아까운데도 말이죠. 제가 넌지시 말을 꺼내봐도 그저 얼버무리거나 신경질을 낼 뿐 아이는 아예 생각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결혼한 지도 2년이나 됐는데 신혼은 충분히 즐긴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당신도 이제 나이가 다 찼는데 더 늦기 전에 아이 갖는 게 당신 몸에 무리가 덜 갈 것 같아서. 여보, 나 아직 아이 갖고 싶지 않아. 당신은 이제 마흔이라고 해도 난 아직 30대잖아. 아직 못 본 거, 못 해본 거 많은데 괜히 아이한테 발목 잡혀서 못하면 아무리 내 아이라고 하더라도 미운 마음이 들 것 같아. 내가 아쉬운 거 없을 때 그때 아이 갖고 싶어.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아내 몸이고 아내 선택인데 당신도 아이 갖는데 찬성하지 않았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불편한 마음을 섞일 뿐이었죠. 그래도 만에 하나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배아를 냉동시키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해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만 하네요. 아내와 임신에 대한 의견 조율은 전혀 되지 않고 그 때문인지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연락이 뜸해지신 것도 아내에게 의논을 하려고 말을 꺼내도 그저 남일처럼 대꾸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몇 주 후부터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빈번히 말이죠. 무덤덤한 어머니 성격상 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거나 아내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자주 오고 부재중 전화까지 찍혀 있곤 했죠. 심지어 몇 달은 제가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으셨고 찾아가도 정말 얼굴만 보고 오곤 했거든요. 어머니가 바쁜데 뭐하러 오냐고 빨리 가라고 하셔서요. 영민아, 일하고 있니? 영민아, 오늘은 언제 끝나냐? 영민아,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새벽 시장 가는 김에 창거리나 사려고 그런다. 너네 어디 아픈 곳은 없지? 젊었을 때 건강검진 좀 하렴. 세연이가 통 연락이 안 되네. 세연이 일 시작했니? 아들, 오늘도 일 열심히 해라. 밥 거르지 말고. 등등 어머니에게서 오는 문자가 늘어만 가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연락을 자주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런 간지러운 문자를 보낼 분이 아닌데 하고요. 퇴근 시간에 맞춰 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집에 계신다는 말만 듣고 운전대를 돌려 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어머니에겐 댁으로 가겠다는 말 없이 그냥 통화를 종료하고 언질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아내에겐 어머니 댁에서 밥 먹고 들어가겠다고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어머니는 방금 통화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들 얼굴을 보고 당황하시긴 했지만 금방 반가워해주셨어요. 늘 오랜만에 뵐 때도 무덤덤하는 어머니인데 정말 소녀처럼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올 거면 연락 좀 하지. 요 앞에 마트라도 갔다 오게. 뭐하러 그래요? 아들이 엄마 집에 오는 건데 그냥 있는 반찬만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어머니, 웬일로 이 시간에 집에 계세요? 어? 아, 주방 사람한테 맡기고 일찍 들어왔어. 일단 거기 앉아라. 냉장고에 뭐 있는지 좀 봐야지. 주방으로 들어가 부산스럽게 이것저것 꺼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어딘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엔 어머니가 즐겨 먹는 과자가 통에 담겨 있기도 하고 어머니가 매주 받아서 보시는 잡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기도 했죠. 어머니가 에구 밥이 없네 하며 쌀을 씻기 시작하셔서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읽던 잡지를 읽을 거 없나 해서 이리저리 뒤집는데 잡지 무더기 위에 약통과 잡지들 사이에 병원 진단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어머니는 디스크 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긴 해서 그건 줄 알았는데 별 생각 없이 진단서를 읽고 전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꽤 큰 대학병원 이름이 찍혀 있는 진단서에는 위 내시경 검사 결과가 찍혀 있었고 위선암으로 진단되어 검사 및 치료 예정이다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고 여기저기 알 수 없는 영어와 의학적 정보가 써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죠. 위선암, 위암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약통까지 들어 확인하니 항암제가 확실했어요. 몇 분 정도 꼼짝도 않고 그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주방에서 반찬을 꺼내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어머니 암 걸리신 거예요? 어머니는 반찬 뚜껑을 열다 말고 제 손에 들려진 진단서와 약통을 보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분명 얼굴이 새파랗게 창백해지셨는데 애써 제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셨죠. 아, 그거 내가 좀 오랫동안 위 상태가 안 좋았거든. 아니, 이번에는 위가 좀 쓰린 게 오래가서 병원에 가봤는데 대학병원 가서 내시경 해보라고 하잖아. 아, 근데 걱정할 거 전혀 없다. 초기래, 초기. 생존율이 90이 넘는단다. 그 약은 수술 전에 먹는 항암제라고 해서 먹는 거고 금방 수술해서 괜찮아진다니까. 근데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위 아프다는 것도 저 처음 들어요. 처음.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안부 연락을 안 하거나 어머니 얼굴 보러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검사한 지 벌써 2주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야 알게 하시냐고요. 뭐 좋은 얘기라고 그걸 하니. 들어봤자 걱정만 하고 네 속만 썩을 텐데. 어머니, 진짜. 그럼 수술은요? 어머니 수술하려면 보호자도 필요한데 수술 당일에 말하려고 하셨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래 들어 어머니가 저에게 해온 문자나 전화가 모두 몸 아픈 걸 애들로 표현한 건 아닐지 하고 마음이 아파왔어요. 물론 자식 걱정해서 본인 아프다는 말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늦게 한 자식의 마음은 죄송한 마음과 왜 부모님 아픈 걸 이제야 알게 하냐는 죄책감과 원망으로 엉망이 되죠. 전 아픈 어머니께 더 이상 모진 소리를 해봤자 제 죄책감에 대한 화풀이라는 걸 알기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발 저한테 뭐 좀 숨기지 말고 바로바로 말해줘요. 네? 어머니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내가 이걸 나중에서야 알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초기라고 하고 수술 날짜 잡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앞으로는 뭐든 저한테 먼저 말해주세요. 알았어요? 어머니는 제 진심 어린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입술만 달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분명 뭔가 더 있구나 하는 예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어머니, 여기서 말하세요. 어머니 위 아팠던 것도 이전에 세연이 식당에 못 오게 한 것도 다 뭐가 더 있는 거죠? 네? 뭐라도 다 괜찮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무거운 입을 열었고 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소홀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어머니가 10여 년을 해온 식당이 비상시국으로 손님이 점점 줄었고 어머니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드셨는지 다음 달에 접을 생각이라고요. 저와 아내에겐 일부러 말을 안 하시고 혼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대출도 받고 했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하셨습니다. 당장 어머니 식당이 문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수술 날짜를 잡아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라 정든 식당을 포기하는 어머님을 달래드리고 식당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마음 쓰지 말자고 했어요.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머니에겐 당장 병원 예약을 해서 의사와 상의해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고 그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어머니 수술날 당일은 제가 연차를 쓰더라도 와서 옆을 지켜야 하지만 그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건 아내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죠. 이 일도 모두 아내에게 말해 상의를 하려고 했고요.
아내는 제가 어머니 댁에 들렀다 가겠다는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고 집에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제가 나갔던 상태 그대로인 집안을 청소한 후에 씻고 아내를 기다렸어요. 11시가 다 넘어서야 아내는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했습니다. 왔어? 술 마셨어? 어? 아,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한잔했지.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해? 난 당신 들어오면 할 말이 있어서 기다렸지. 문자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당신 진짜 그 버릇 좀 고치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밖에서 휴대폰 확인 좀 못할 수 있지. 근데 할 말이 뭔데? 아니야, 당신 취했잖아. 일단 내일? 나 안 취했어. 그냥 몇 잔 마신 게 다야. 말해봐, 빨리. 아, 오늘 내가 어머님 뵙고 왔잖아. 집 식탁 위에서 진단서를 하나 봤는데 위암이시더라고. 일기. 어? 어머.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중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아. 내가 같이 못 가드리니까 당신이 병원에 좀 같이 가줘.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일기라서 다행이네. 그리고 어머니 식당도 다음 달에 정리하시기로 했대. 가게 비운다고. 정말? 아, 역시 그때 손님이 확 준 게 타격이 컸나 보네. 그럼 이제 식당 안 하시고 뭐 하실 거 있으시대?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실 순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수술하고 회복하시면 우리가 모시는 건 어때? 아무래도 수술 후에도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긴 할 테고 혼자 계시는 게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뭐? 여보, 암 일기면 정말 별것도 아니야. 병원에서 퇴원하고 몇 달 약물 치료하고 매년 건강검진만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어떻게 벌써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을 해? 우리 아직 애도 안 가졌는데. 당신 어차피 애 생각도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신데 당장 무슨 일을 시작하실 수도 없고. 언젠가 갔긴 할 텐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임신 더 늦어질걸? 그리고 회복 금방 하시겠지. 난 싫어. 요즘 요양병원 잘 돼 있기도 하고 사람 써서 집에 상주하는 도우미도 있잖아. 여보, 어떻게 그렇게 야멸차게 나올 수가 있어? 당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좋다고 분명 그랬었잖아. 예상보다 빨리 모시고 사는 거긴 한데 어머니가 암으로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앞당겨진 거고 우리가 당장 여유도 없고 집이 없고 남는 방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아, 됐고 난 분명 싫다고 했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우리도 늙었을 때야 좋다는 거였지. 심지어 더 이상 뭐 하나 나올 것 없는 늙은이 수발들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초반에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건 그때는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그랬다는 거야? 아, 몰라. 어머니가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어머니 수술받고 길바닥에 버려져도 아무런 문제 없어. 한번 해봐. 어머니한테 문제라도 생기나. 당신 미쳤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아내는 제 말에 더 이상 대꾸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소리치며 안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더라고요. 아무리 술이 들어가도 그렇지 이렇게 아내의 속마음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어머니에게 잘했던 것도 결혼 후에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 변명으로 어머니에게 점점 소홀해지던 것도 모두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아야 하시고 식당 문을 닫고 보살펴줄 사람도 필요한데 아내는 모두 싫다고만 하더라고요. 분명 아내가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 모시고 살긴 싫다는 말만 했어도 저도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모두 동의했던 의견을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니 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분명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까먹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진하게 기억에서 지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내는 결혼 전에 저와 어머니에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혹시 효도 계약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 부모 자식 간에 쓴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효도계약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머니는 저와 아내가 사는 9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주시기 전에 조건을 거셨습니다. 결혼식 몇 달 전 신혼집을 알아볼 시기에 어머니는 저희를 부르셨죠. 그리고 변호사에게 공증받은 서류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내가 너희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믿을 구석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들어서 그래. 신혼집을 너희에게 해줄 거긴 하지만 내가 돈이 넘쳐나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나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해주는 거니 이 정도 서류는 만들어둬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 효도 계약서라고 써있는 서류에는 아파트 부동산 표시가 되어 있었고 증여인의 어머니 성함이 그리고 수증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명의를 제 단독 명의로 했기에 아내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죠. 그리고 부담 의무에는 총 5가지의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증인에는 제 이름만 있었지만 조항의 을은 아들 내외라고 적혀 있었죠. 계약서 내용은 이러했어요. 제 1조, 을, 아들 내외는 매월 갑, 어머니 김순자의 집을 방문해 건강 문제를 확인한다. 제 2조, 을은 갑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 예약 및 퇴원 수속은 물론이고 병원비 전액과 간병인과 간병비 등의 수술 후 경과까지 책임진다. 제3조, 갑에게 건강상의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 갑이 혼자 생활이 어려울 경우 을은 갑과 합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갑이 합가를 원치 않을 경우 을은 매달 1,100만 원의 생활비를 갑에게 지불하거나 갑이 책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제5조, 을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갑의 승낙 없이 본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기로 한다. 어머니는 계약서에 사인이든 도장이든 찍는 걸 결정하라고 하시며 이런 말을 덧붙이셨죠. 요새는 재산 없으면 부모도 아니라고 하더라. 돈 없으면 자식도 부모가 어떻게 되든 본인들 사는 게 급해서 나 몰라라 한다고. 물론 영민이도 세연이 너도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늙은 어머니 노파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의하면 도장을 찍도록 하렴.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만 하더라도 다시 이 계약서를 떠올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당장 경기도의 9억 원짜리 아파트에 눈이 팔렸는지 조항도 제대로 안 읽고 냅다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도장의 인주가 다 마르기도 전에 어머니를 얼싸안고 감사하다며 좋아했죠. 저는 어차피 아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걸 동의했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이 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전혀 하지도 못했고요. 솔직히 어머니도 이 계약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담 의무 1조를 저도 아내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프신 걸 숨기고 계셨고요. 식당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 저희에게 조항에 나온 대로 생활비나 필요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아무리 허울뿐인 계약이라고 해도 아내는 이때 계약서가 정말 조금도 기억이 나지 않았었나 봅니다. 아니면 효도계약서라는 얼핏 보면 허무맹랑한 계약서의 이름만 보고 계약서의 무게를 가볍게 본 거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안방에 들어간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도 하기 싫어 그날은 그냥 거실에서 자고 아침에 출근한 뒤 병원에 전화해 예약을 잡았죠. 그리고 반차를 낸 뒤에 어머니를 모시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빈정이 상했는지 그 싸움 이후로 저에게 말도 붙이지 않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그 여자에게 바라는 게 없어서 굳이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의사는 어머니 위 점막층에 종양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 다른 곳에 전이가 안 됐으니 내시경 치료로 점막 절제술만 받고 이후 경과를 보고 약물 치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나마 조기로 발견돼서 정말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날 상담 후 수술 날짜까지 잡았죠.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다니니 혹시 세연이가 병원에 같이 있어줄 수 없는지 넌지시 물었지만 전 일단 수술 당일엔 제가 연차를 내서 올 거고 입원해 있는 동안은 도우미를 붙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제 얼굴이 어두운 걸 읽으신 건지 더 이상은 묻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만일 아내가 어머니 수술 날짜가 잡힌 상태에서도 모시고 사는 걸 강력하게 반대할 때는 최후의 수단까지 각오를 한 상태였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제 집에 들어가자 웬일로 매일같이 외출을 하던 아내가 집에 있더라고요. 아내는 들어서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먼저 말을 붙였죠.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왔어? 오늘 당신이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어? 그런데? 나한테 말하지. 내가 가도 되는데. 나한테 말도 안 걸더니 갑자기 왜? 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이 갑자기 어머니 모시자는 말을 하니까 나도 당황하잖아. 나야말로 이러고 싶었겠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한 소리잖아. 암이야, 암. 아무리 조기 위암이라도 당장 하나 남은 부모님이 암이라는 걸 알았는데 모시고 살면 안 되냐는 말 꺼냈다고 배우자한테 길바닥에 나 앉게 해보라느니 그딴 말을 내가 들어야 돼? 나도 당황해서 한 소리야, 당황해서. 여보, 어머니 수술 잘 끝나고 퇴원하면 상주 도우미 붙이거나 아예 요양병원 같은 곳에 맡기자, 어? 우리 아직 애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벌써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당신 내가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해? 아니, 나는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겠어. 어머니 이제 이전만큼 건강하시지도 않고 식당 문도 닫았으니까 내가 모시고 사는 게 맞아. 하, 정말 내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한다, 당신. 생각 안 하는 건 당신이겠지. 당신, 이 아파트 어머니한테 받으면서 했던 말 생각 안 나? 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어. 이제 식당도 망해서 도와드릴 것도 없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당신은 늙은 엄마만 생각하고 아내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아파트 받으면서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아내는 제 말에 영문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급속도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야 생각이 난 거겠죠. 설마, 아니, 당신 혹시 그때 어머니가 가져온 그 뭐야? 효도 계약서,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 거기 수증인엔 내 이름만 있었지만 계약 의무상 지켜야 하는 을은 우리 이름 둘 다 나와 있었고 이 아파트도 내 명의였던 거 기억하지? 어? 그건 그냥 쓴 거잖아. 어머님도 딱히 그것대로 뭘 지켜야 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쓰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래, 어머니는 계약사항대로 안 하실 수도 있어. 당신이나 나나 의무이행 안 했다고 이 아파트 뺏으실 그럴 뿐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대로 안 있어. 솔직히 이번 일로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고 이전에 했던 말들 죄다 가식이고 거짓처럼 느껴져. 우리 이혼하자. 나는 어머니 편찮으셨던 거 몰랐으니 계약서 파기하고 이 집은 도로 어머니께 돌려드릴 거야. 여보, 당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무슨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산다고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내가 그것만으로 그런 것 같아? 아파트에 눈 뒤집혀서 본인이 어떤 계약서에 도장 찍은지 기억도 못하고 분명히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에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니라는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치가 떨린다. 웃기지 마. 나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여보,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당신이랑 헤어지고 대체 뭘 하겠어? 부탁이야. 다시 생각해봐. 어? 아니, 난 이미 마음 굳혔어. 어떻게 더 설득하려고 하지 마. 이 집은 일단 어머니께 돌려드리기 전까지 내 명의고 내 집이야. 이혼 소송하는 동안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나가. 친정에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 여보, 오늘은 내가 호텔 가서 잘 테니까 내일 내가 집에 왔을 때 당신 모습 안 봤으면 해.
전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내는 맨발로 저를 따라 나왔지만 전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고 그대로 떠났죠. 아내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 계약서대로 안 했다고 그 아파트를 뺏으실 분도 아니고 저도 시어머니를 안 모시고 산다고 해서 아내와 바로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여자와는 너무나 다른 지금 아내의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거죠. 아닌데 그런 척 연애와 신혼 시절 내내 절 속였으니 왜 무명으로 남은 걸까요?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말이죠. 다음 날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상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서 제일 큰 여행 가방과 아내 물건 몇 개가 없더군요. 다행히 아내는 제 말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수술을 앞두고 입원한 어머니께 달려갔죠. 어머니가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미열이 좀 나서 수술 날짜가 조금 미뤄졌기에 입원하는 날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루는 병원 들리기 전에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물건을 더 챙겨오려고 하는데 거짓말은 도둑놈의 장본이라는 말이 있죠. 어머니 댁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선 곳엔 정말 도둑놈처럼 안방 옷장과 서랍장을 뒤지던 아내가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깜짝이야.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 안방 옷장은 이미 뒤집어질 대로 뒤집어져 있고 서랍장도 다 튀어나와 있는 게 딱 애타게 뭘 찾고 있던 모양새더군요. 당신 설마 그 계약서 찾아? 찾아서 뭐 찢어 없애버리려고? 그것만 없애고 나한테 위자료로 그 아파트 받으려는 속셈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확인만 하려고. 경찰 불러서 쇠고랑 채우기 전에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아내는 정말 쥐새끼 마냥 화들짝 놀라 빠르게 어머니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이제 정말 도둑질까지 하다니 괜한 허수고만 한 거죠. 계약서는 이미 어머니가 아니라 제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신혼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서재 있는 책상 서랍에 넣어 열쇠로 잠가뒀을지 상상도 못하고 무턱대로 어머니 집만 난장판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참나, 정말 가지가지 부지런 떠는 거 아닙니까? 아예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혼소송 때 불법 치니까 절도죄로 찍소리 못하게 해줄까 했지만 그때는 제가 그럴 기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어머니 속옷과 생필품을 더 챙겨 절 기다리는 어머니께 갔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아내가 어머니 집을 뒤지고 있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수술을 앞두고 다른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에 어머니는 수술을 하셨고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원체 혈압이 높으신 어머니는 며칠 더 입원해서 수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죠. 제가 없는 시간에는 간병인이 어머니 옆에 있었고 저도 퇴근하고 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야근을 해야 하는 날은 점심시간이라도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왔고요. 그러려고 제 회사와 가까운 곳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피치 못해 야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간병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네, 이모님. 저 지금 병원 아유, 사장님. 여기 지금 병실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는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간병인 이모님의 급한 목소리에 저는 이곳이 병원인 것도 잊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곳엔 침대에 힘겨운 얼굴로 앉아있는 어머니와 침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아내가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로 구차해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어머니,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저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들어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사는 게 자신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는 그냥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다짜고짜 갈라서자고 하잖아요. 어머니, 제발 그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세연아, 이러지 말고 일단 일어서서. 야, 주세연! 수술 회복 중인 어머니에게 생각도 없이 자꾸 매달리는 아내에게 소리를 쳤죠. 어머니도 아내도 놀라 병실문을 쳐다보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 병원에서 이게 다 무슨 난리냐는 말입니까? 너 진짜 끝이 없구나. 어머니 집 뒤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아픈 어머니 병원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 이모님, 당장 병원 데스크에 전화해서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장.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내가 이혼 소장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분명히 말했어. 이혼한다고. 일단 당장 나가. 여기 병실이고 어머니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셔서 안정 취하셔야 돼. 거봐, 또 어머니 걱정만 하지? 어머니,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제 생각은 남보다 못하게 하고 늘 어머니만 챙겨서 이러는 거라니까요. 입 안 닥쳐?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 나 제정신 아니야. 당장 당신한테 내쫓겨서 평생 이혼녀 딱지 붙이고 살 텐데 내가 어떻게 맨정신일 수 있겠어? 조용히 하지 못해. 그때 참다 참다 못한 어머니가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직 몸 회복도 안 되신 분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셨을까. 사람 한 명 잘못 만나서 어머니께 이런 회개한 광경을 보게 한 제가 불효자죠. 세연이, 너 할 말 없어. 분명히 너 효도계약서 쓸 때 꼭 지키겠다고. 어머니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합가하자고 했던 애가 너야. 괜히 안 해도 될 말 새치어 놀려서 이 지경까지 온 건 다 네 업보니까 억울할 거 하나 없다.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꼴을 보아하니 이혼밖엔 답이 없겠구나. 이제는 만약에 내 아들이 너랑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난 그 계약 해제할 생각이니까 군말 없이 이혼해. 알아들어? 단호한 어머니의 말에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병실 관계자들이 와서 끌어내기 전까지 아주 곡소리를 하며 울었죠. 나중에 병원 CCTV를 증거로 아내가 아픈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웠다는 것도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영상엔 아내가 병원 관계자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연행되는 게 찍혀 있었고 간병하는 이모님도 그때 상황을 증언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달 기나긴 이혼소송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반소를 청구해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요. 아내와의 3년도 채우지 못한 결혼 생활보다 이혼소송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진 건 제 착각일까요? 어쨌든 비로소 끈질긴 악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하기만 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이후 퇴원을 하시고 지금은 저와 함께 살고 계세요. 어머니가 원래 살던 집은 팔아 이전 어머니가 빌린 대출을 해결하고 신혼집이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40대 이혼남인 아들을 늘 안쓰럽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전 결혼했을 때보다 이혼남 딱지가 붙은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하네요. 어머니가 전 아내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여자가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빈 말들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괜히 새치혈을 되는 대로 놀렸다가 나중에 수습도 하지 못하고 책임도 못 지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요. 하, 정말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게 사람 속인가 봅니다. 배를 갈라 속을 보일 수 없으니 그저 삼촌지설로 상대방에게 믿으라고만 할 뿐이죠. 하지만 그저 말보다는 역시 오랫동안 이어지는 변함없는 행동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언젠가 변하는 상대방을 보고 상처를 입기보다는 그저 빠르게 관계를 잘라내는 게 제게도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최선이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겐 삼촌지설이 아닌 늘 변함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건 어머님 한 분뿐이었어요. 앞으로 다른 걱정하지 말고
그저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와 함께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